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한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의 생명력을 담는 화가 김소윤입니다. 네, 작가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양화가고요. 종이죽과 그다음에 오일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죽과 오일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을 말려야 해서 아크릴 작업을 요새 같이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오일 작업하고 종이죽 작업 마르는 동안 이제 아크릴 작업을 해서 이제 약간 작업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 네네. 말씀하시는 종이죽. 종이죽을 이용해서 오일 작업을 하는 건데 되게 오랜 시간 말려야 해서 아크릴 작업도 같이 겸용하고 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말리셔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죠? 말리는 거? 완벽하게 마르려면 이제 뭐한 6개월에서 8개월 와, 정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여러 작업들을 같이 작업을 네네네네네. 하시겠군요. 이 그림은 어떤 거를 표현하신 건가요? 자연에 대한 작업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블라썸이에요. 블라썸인데 모든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좀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연 속의 생명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흙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람, 또뭐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길가에 핀 그냥 작은 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이라고 하면 되게 뭐큰뭐 산이나 이런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바람에서의 느껴지는 뭐 작은 뭐 스침도 시선이 머물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 관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작가님께서 그 자연의 그 생명력을 담으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 스치는 바람에서도 생명을 느끼시나 봐요. 네네. 그냥 좀 우울하고 그럴 때도 그런 바람을 느낄 때 되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거기서도 되게 색도 보일 때도 있고요. 지금 작품 보면은 색깔이 정말 화려해요. 이렇게 화려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게 있으실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보면 이제 조금 잔잔한 색을 많이 썼거든요. 파스텔 톤의 색을 많이 썼고, 그 파스텔 톤의 색과 지금의 좀 이런 강렬한 색들의 중간 정도 되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좀 강렬해진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색으로 제가 이런 거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풀면서, 제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에게 작품을 배우는 친구들도 그런 걸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선생님 작품들 보면서 되게 강렬하다. 네네. 되게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되게 많이 네네네. 느꼈습니다. 화성에서 해오셨던 프로젝트 이야기 혹시 뭐? 화성에서는 지금 한 6년째 동아리 수업을 엄마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여기 이 공간에서 지금 제가 7년째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7번째 이렇게 개인전하고 있고, 그 엄마들 동아리 이제 작품 활동 같이 해서 같이 전시도 하고, 학교에 보면 이제 복도가 그냥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이제 같이 환경 꾸미기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데에다도 그림을 해서 이제 그거 인쇄해서 이제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네네. 여기 공간이 지금 카페인데, 카페에다가 전시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으실까요? 그 계기는 이제 여기가 카페 갤러리예요. 그래서 작품을 한달 동안 작가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12번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이 공간에서만 7번째 화성에서 작업 이렇게 전시를 하게 네, 됐습니다. 매년 네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매년 다른 작품으로 개인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매번 먼저 선보이고 개인전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전 이야기도 이제 얼핏 하셨는데, 네. 이제 개인 작업 하셨던 이야기들 뭐 있을까요? 8월에 좀큰 개인전이 있어요. 초대 개인전이 있는데 장흥에 있는 나눔 갤러리 블루에서 이제 초대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는 테마를
이제 세계 향기를 담다라는 테마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뭐한 5월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시는 어떻게 보면 보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그곳에 오면 또 향기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작품을 보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떤 작품하고 연결해서 그 작품과 어울리는 색을 디퓨저를 만들어서 그 냄새를 이제 선물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번 전시는 8월 개인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작품을 누군가가 이제 사게 되면은 그 네. 향. 또그 안에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 향을 같이 느낄 수 있겠죠. 네. 이게 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감각을 활용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신 것 같네요. 네네네네. 제 작품들이 큰 주제는 자연이지만 어쩔 땐 꽃이 될 때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좀 느끼는 게 바람일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 조금 보여지는 거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좀 추상하면 어려워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향기를 같이 맡으면 좀더더그 감동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그 보여졌던 것들과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음과 어두움, 뭐또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해서 작품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술가님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그냥 매 순간순간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지의 그 주파수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되게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면 좀 더, 또 언제나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술이란? 저의 예술이란, 자연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연이나 지금 이 세상과 같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작품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변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술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서를 또 풍성하게 해주고 또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요. 네. 모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고 뭐 지치시기도 하시는데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제그 명제처럼 그 블라썸처럼 모든 분들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